씨 팬싸 때 최애랑 만났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뭔가요? 저는 일단 최애가 둘이라서 네. 뭐, 아, 그 질문도 되게 많긴 했는데 최애가 누구냐? 이게 참 그 말이랑 안 맞긴 하는데 왜냐면 최애라는 게 최고로 좋아하는 최고로 애정하는 사람이 최애인데 저는 공교롭게도 최애가 두 명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제가 물건을 두 명분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두 명 다를 얘기하자면 3월달 그러니까 데뷔 팬싸가 제가 제일 처음 가본 가본 팬싸인데 데뷔 와팬 그때 그 10cm 인형 제가 만든 거를 가져가서 보여줬었는데 그때는 선물이 안 되는 팬싸였어가지고 환웅이한테 그 투올라 그 핑크색 머리의 버전의 환웅이 인형 만든 머리를 보여줬었어요. 10cm짜리를 그거를 보고 환웅이가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고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인데 그 어머니가 이거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도 드리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좋아하실 것 같다고. 본인이? 네, 본인이. 그래서 그 말에 굉장히 크나큰 감동을 받고 왜냐면 제가 만든 건데 만든 거를 보고 좋아해 준다는 게 좀 뭔가 이렇게 본인의 창작물을 약간 이렇게 좀 인정받은 느낌이랄까? 최애한테?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듣고 그날로 인형을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다음 팬싸 때 줬어요. 그 다음 팬싸가 이제 이번 바이널 코드 첫 팬싸 5월달에 5월 15일날 있었던 팬싸인데 그때 가서 줬을 때 이제 환웅이가 되게 놀라면서 그때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냐 너무 고맙다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서 두 개 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때 환웅이가 정말 그 되게 스윗한 표정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애들이 참 말을 예쁘게 해.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그 환웅이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었고 영조는 영통도 많이 했었고 대면도 왔었는데 대면 첫 대면 때는 제가 사실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핀트를 잘못 잡았어요. 게임 얘기를 하고 했더니 정말 무슨 루리가 전문가인 것처럼 게임 얘기를 신나게 하다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얘기는 거의 못했고 데뷔 첫 아니지 저기 바이널 코드 첫 팬싸 때 그 환웅이가 주셨던 그 10cm가 원래 영조 것도 있어가지고 영조 것도 들고 가서 그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거는 영통 때 먼저 한번 보여줬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인형을 뭐라 그래야 돼 환웅이 때처럼 이렇게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반응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고 근데 그때 제가 당시에 20cm 영조 인형을 들고 갔었어요. 제 거를 그 반박불가 아 잠깐 네 그래서 좀 끊겨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영조 거는 20cm 인형을 준 그냥 제 거였어요. 제 거 그 포장이 안 돼 있었지. 근데 그거를 가져가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반박불가 그 호피 옷 입은 그 20cm 인형을 들고 와서 이제 그 앞에 들고 있었는데 그 저희 채널에도 그래서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한참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보자마자 이거 굿즈로 만들면 대박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웃었지. 근데 그 영조가 약간 그런 굿즈 만드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본인이 포카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포카를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노말 레어 뭐 스페셜 약간 뭐 그 등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그치 뭐 그러니까 그 옷을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효과가 들어간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도 사진 올린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좀 웃었죠. 근데 웃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제가 들고 있는 그 2cm 인형이 이것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줄게 여기 그냥 어차피 내 거니까. 그리고 그때 그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어디 가지고 나간 적도 없는 정말 새 띵이긴 했거든요. 정말 좀 제가 들고 다니고 좀 지저분한 거였으면은 아 이거 새 걸로 다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저도 정말 새 걸 들고 간 거였기 때문에 심지어 그 옷은 제가 갖고 있지도 않는데 그거 샘플인데 그냥 그거 입은 채로 줬어. 근데 그거를 봤더니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면서 그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들어왔던 칭찬 중에 정말 최고의 칭찬이었어. 약간 예술 작품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형 만든 게 뭐 핫토이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핫토이? 핫토이 알지. 근데 이 인형계의 핫토이 같다고 이게 막 디테일이 너무 쩐다고 엄청나다고 쩐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디테일이 엄청 대단한 것 같다 이러면서 그리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 팬싸 끝나는 시간 끝나기 전에 그 책상 치우기 전까지 계속 안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사진 찍다가 처음에 잘 안 보였었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그거를 그 앞에 팬싸 하시는 분한테 막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지? 그분이 보여달라고 했나? 그랬는데 나중에 그 끝나고 포토타임 그 정식 포토타임 말고 먼저 끝난 사람들이 이제 책상 치우고 앞에서 할 거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막 포즈도 쳐가지고 뭐 이런 거 좀 해주거든요. 영조가 항상 1번이라서 제일 먼저 치워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인형 들고 열심히 자랑을 하는 모습을 찍었죠.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그때 되게 그게 기억이 나와요.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칭찬을 해줘서 덕분에 이렇게 돈이 잡혀가지고 머리 잡혔구나. 팬싸를 계속 가게 됐죠.
참 개미 기억이네. 힘듭니다. 힘들어. 낚시질을 잘한 건 아니야? 여러분이? 낚였다 대어. 간태곤. 에이 오오 오, 낚였어. 사람을 낚는 나는 어부가 되어라고 이런 얘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낚았어 말만해.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저한테 온 질문인데 이거는 투무씨의 지인으로 추정되시는 분이라 복화는 알아서 처리하시고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라 일단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비씨는 더보이즈 무대 영상 중 이 무대는 주저없이 추천한다 하는 무대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무대 영상 그 뭐 여러가지 애들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제가 봤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안 봤을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막 탁 하고 떠오르는 게 막 진짜 다 있지는 않은데 근데 걔 중에서 그래도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 투모 씨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저희 애들 콘서트 했을 때 그 뭐지 그 콘서트 했을 때 콘서트였나 팬미팅이었나 콘서트였을걸 콘서트였나 하여튼 그 사연이가 개인 솔로 무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너무 잘했는데 그거를 어디 보여드릴 수가 없네. 유료로 했던 그지? 그 유료로 했던 아마 행사였던 걸로 알아서 그 영상을 올리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겠고 뭐 영상도 이렇게 어디에 따로 이렇게 올라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보고 땡겼기 때문에 그거 다시 보기가 안 되는 거였나? 그거 다시 보기 그때 안 됐었던 것 같아. 하여튼 뭐 저희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 다 오 약간 이랬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되게 그 무대 좋았고 그리고 또 생각한 게 이것도 콘서트 근데 역시 콘서트를 가야 되나 봐. 콘서트 해야 돼. 그 흔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스카라고. 그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좋습니다.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무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11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 멤버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생각보다 무대 되게 뭐라 그래? 섹시합니다. 노래가 좀 약간 그런 노래라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러니까 약간 뭐 뱀을 형상화한 약간 그런 춤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우의 약간 공기반 소리반 같은 그런 그 저기가 있어요. 파트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왜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했는지. 그래서 되게 멋있고 그게 이제 춤대? 춤대라고 해야 되나?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일부 멤버만 나오는데 웃긴 건 뭐냐면 뉴가 없어 다. 그러네. 개인분들은 아 그 흔적 무대에도 누가 안 나왔다 했지. 그래서 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기긴 한데 지금 생각난 게 일단 그래요. 그 유료 콘텐츠 말고 다른 무대 중에는 유료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구나. 그리고 유료 아닌 거 그러면 로또 로트킹으로 가야 되나? 로또 로트킹이 되기 때문에 뭐 로트킹 무대 일단 다 보시고요. 그러면 다 봤을 것 같고 많았어요. 팬분이시니까 우리 거 중에 봐줬으면 하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왜 다 이렇게 다 돈 내고 가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안 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돈 안 내도 되는 거 그 일본 앨범 중에 브레이킹돈? 앨범 브레이킹돈 이번 거 낸 거 중에 그 일본 방송으로 방송 나왔던 게 있는데 그 일본 쪽 앨범 수록곡 중에 플래그라는 곡이 있어요. 발라드 제가 종종 듣는데 그 노래를 무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나도 본 거 같은데 방송에서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예쁘장한 옷을 입고 가만히 서서 노래를 부르는 그게 있는데 되게 좋아요. 일본 방송 되게 예쁘게 다 찍었더라고. 물론 그때 같이 했던 브레이킹다운 무대도 좋았는데 그 발라드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거기서 처음 눈이 예쁘게 나오고 그거는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사진이 나옵니다. 정확한 방송명이 뭐였더라? 하여튼 검색해서 혹시 보시고 싶으면 다른 분들도 혹시 보시고 싶으면 플래그라는 일본 앨범 수록곡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어라서요. 일본어로 나오긴 하는데 노래 좋습니다. 발라드 좋고요. 스타도 제가 한 거예요. 스타는 좋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상현이 무대는 어디다 몰래 보여주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어. 개인 무대니까 그때 실폰말 하트가 그 노래 를 불렀던 무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도 중복으로 되게 많이 들어온 질문이어서 질문하신 분들 중에 돌려 돌림판으로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스 영상 중 어떤 영상을 제일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뭐 무대 어떤 무대를 제일 좋아하냐, 어떤 영상을 제일 좋아하냐 이게 다 약간 중복된 질문들이어서 제일 좋아하는 영상의 무대는 뭐냐.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좋아하는 영상은 제일 정말 제 가슴을 설레게 했던 가끔 지금도 지난 건데 자꾸 들어가서 보는 영상은 투올라 뮤비 티저입니다. 투올라 뮤비 말고 뮤비 티저. 그러니까 가사가 안 들어가 있는 그 전주 같은 거 좀 들어가 있고 두둥두둥 하면서 그 하는 그 편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볼 때가 진짜 맥스였어? 뭐라고 해야 되지? 티저를 보면서 막 심장이 뛰었다니까? 그때가 처음 입덕하자마자 겪는 첫 컴백이었어.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고 노래가 정말 제 취향이었기 때문에 그 비트가 그 두둥두둥하는 그 비트가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 투어라스에서 입고 나온 그 의상들도 그렇고 그 의상, 노래, 뭐 비주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정말 제 취향이 완전 스타일존에 있는 노래였어요 티투어라스. 그래서 티저가 뜰 때마다 너무 좋은 거야. 빨리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래서 그 투어라 뮤비 티저랑 그다음에 환웅이랑 영조 개인 그 티저가 있어. 한 20초잖아. 근데 그 장면들에서 한 소절 정도씩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그 부분만 돌려 들으면서 대체 이거 완곡 언제 나오냐. 그래서 뭐 뮤비 티저랑 그거 두 개 계속 돌려 들으면서 대체 이 완곡은 언제 나오냐 이러고 손꼽아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영상은 사실 그거고 제일 좋아하는 무대가 뭐냐고 하시면 사실은 투어라 무대는 다 좋긴 했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반박불가 무대 중에 인기가였는데 그게 며칠 날 인기가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무튼 빨간색 그 착장 뮤비에 입고 나왔던 착장 중에 빨간 착장 입고 나온 그 저기가 있는데 그때 무대 그 반박불가 노래는 사실 제 취향이 아닌 부분인데 그 파워풀한 그 댄스 무대 구성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반박불가 그 빨간 옷 입은 그 무대는 직캠도 많이 봤고 그게 페이스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빨간 옷 입고 나온 그 직캠 그것도 꽤 봤고 영적고로 많이 봤고 그 착장을 일단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빨간 착장을 그 무대 영상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요새 나오고 있는 뭐 시어터나 뭐 가자 이런 거 다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지났는데도 계속 여러 번 돌려보는 영상은 사실 그것들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앞부분이 약간 제가 제 입으로 읽기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쓰셨으니까 앞부분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낙 금손으로 유명하셔서 제가 금손으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내적 친분 가지고 있던 한 구독자입니다. 팬싸 떨어져도 항상 영상 올려주신 덕분에 대리만족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한 게 많지만 어떻게 더비공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저희가 사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모르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모를 수 있나? 모를 수도 있지. 얘기 안 했으면 뭐 숨겨진 일도 아니라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전혜입니다. 네. 친전혜예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같은 집에 사는 효력입니다. 괜히 뭐 더빌 씨랑 어떻게 하게 됐나요가 아니라 그냥 언니 동생이 네. 시작을 한 거죠. 네, 언니 동생의 덕질 라이프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둘이 동시에 똑같은 걸 봤으나 다른 그룹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죠. 근데 어쨌든 덕질의 그 기본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그 대상만 다른 거지 둘 다 똑같이 앨범 사고 포커 먹고 깡하고 굿즈 사고 속보가 오게 네 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어차피 혈육이기 때문에 서로의 아이디에 들어가서 서로 거 하나씩 챙겨서 생기고 그래서 우리 집엔 투모도 둘이고 더비도 둘이잖아. 각자의 이름으로 또 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다 두 개씩 와요. 키트도 두 개 왔어요. 이번에 그 피자박스 두 개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 키트 두 개 왔습니다. 물론 다 불량이 있어서 아직도 교환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게 궁금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쩌다가 만났나요가 아니라 그냥 자매인데 같이 덕질을 하게 됐는데 대상이 달랐던 거 분인 걸로 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상으로 우선 저희에게 많은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일단은 7분을 했는데 몇 분이었죠? 어쨌든 저희가 제가 7분 이상은 한 것 같은데 네 몇 분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아까 공통적으로 똑같은 질문 하셨던 분 이제 돌림판 하실 분들까지 해서 7분 그리고 이제 그 친구분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지인으로 수용되시는 늘 잘 봐주시고 계시는 사랑스러운 친구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7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투머시는 좀 많이 더 질문이 있어서 좀 더 뽑아서 맞춰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골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은 애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저희의 스타트가 보시적자는 덕질의 기억을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그냥 뭐 시간 났을 때 들려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번 첫 번째, 그제 첫 번째 이벤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투머시 또 뭐 사참 또 쌓이면 저도 또 뭔가 기회가 있으면 또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